오케이, 카메라 수정도. 자, 오케이. 아직 채점 못하신 분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일단 먼저 집중해 보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되게 문법에서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말이에요. 영어에서 엄청나게 중요했던 걸 뽑혔는데,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준동사. 그렇죠. 준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얘들아. 준동사. 자, 우리 준동사에 뽑혔는데, 아, 여러분 참고로 다음 시간에 우리 드리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일과 주요 문법 있죠? 일과 주요 문법, 동명사랑 감각동사 맞지? 그리고 준동사에 대한 거,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준동사에서 배웠는데, 우리 준동사가 여러분들 이거를 안 보고 얘기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께 된 거예요. 야, 준동사가 뭐라고 했죠, 미녀가? 준동사가 뭐라고 했지? 동사가 동사가 다른 형태. 그래서 다른 형태로 전한 거. 유진아 그냥 지금 공책에다 안 하면서. 공책이요? 네. 꼭 공책에 내가 표현을 했지. 어떤 스트링을 했지. 자, 우리 동명사라는 거는요. 자, 우리 준동사에서는요. 우리 동사가 다른 품사로 변신한 것을 준동사라고 했었지만지 얘들아. 맞지, 성모야? 네. 오케이. 자, 그래서요. 자, 준동사는요.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 아니면 가져요, 버려요? 가져요. 그렇죠. 가진다 그랬지. 자, 준동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동사적 성질을 가진다 그랬어요. 자, 동사적 성질을 가지는데, 자, 동사의 성질이 어떤니, 윤지야? 뭘 가진다 그랬어? 그렇죠.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를 가질 수 있고, 정확하게는 부사구를 가진다고 했어요. 부사구를 가질 수 있어요. 동사는 가진 것처럼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꺼내고 내가 뭘 가진다고 했어? 아, 또 뭘 가진다고 했어? 준동사는? 시. 그치, 시잖아. 또 뭘 가져? 시잖아. 선생님이 태를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니? 시제나 능동수동, 능동태, 수동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고로 지난번에 했던 거야. 지난번에 했던 거 다 본 건데. 자, 그래서요. 인재야. 아, 인재래. 유진아. 왜 멘탈 나가버렸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준동사 안에는요, 뭐뭐 있다 그랬지, 성호야? 네? 준동사 안에 뭐뭐 있다 그랬지? 투구자, 운사, 동명사, 분사. 그렇죠. 지금 내가 간단하게 쓸 거야. 투구자,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냐? 투구자랑 ING를 맞춰야 된다 그랬지. 맞지? 자, 투구자랑 ING. 투구자는요, 우리 품사 누구로 변한 거니? 누구로 변한 거야, 그냥은? 누구누구로 변한 거야? 명사, 형사. 그치.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로 변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누가 누구로 변한 거니, 믿어봐? 동사가 뭘로 변했어? 명사. 그치, 명사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준동사였어요. 맞죠? 자, 준동사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VID, 우리 VID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동명사는요,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 얘가 명사니까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 얘는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였었니?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자, 주어, 목적어 부분에, 자, 우리 여기서 지금 투부적인 명사적용법이랑 동명사의 명사적용법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그럴 때 치는 건? 목적어 자리! 아, 무조건. 네, 무조건적으로 바꿔 쓰는 건 주어랑 보어 자리일 때는 제가 투 부정사로 바꿔 쓰다 그랬죠. 오케이? 목적어 자리일 때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랬지. 기억나? 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요, 지금 일단은 아마 거기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중2에서는 거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가다가 진도를 빨리 빼고, 약간 이거는 좀 심화 버전이거든요. 심화 버전에서 제가 또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하긴 했었어요. 동명사랑 투부정사랑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누가 미래적 뜻을 갖고 있다 그랬지? 투부정사. 그치. 이 투부정사가 무슨 뜻이야? 미래적 기회를 가진다 그랬어요. 우리 동명사는요? 그렇죠. 그렇지. 과거에서 현재에서 갇힌 느낌이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녀석이 목적어 자리 있대. 투부정사니 ing 너희들한테 엄청 괴롭히죠. 투부정사 많은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 많은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맞지? 자, 그때 어울리는 동사들이 과거 지향적이냐 혹은 미래 지향적이냐 그거에 따라 나뉘는 거였어. 봤어? 자, 근데 아까 전에 문제 살짝 보니까요. 여러분 과거나 미래냐 이거만 따지면 돼. 잘 봐. 우리 막 얘네들마다 뜻 달라지는 녀석 있잖아요. Remember.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랑 ing랑 뜻이 다르다. 얘네들 둘 다, 얘네들은 둘 다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 얘들아. 여러분 어떻게 따지면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봐봐. 여러분 to 부정사 내가 뭐라 했어? 미래죠. 여러분 기억했는데요. 할 거를 기억한 거니 했던 걸 기억한 거니? 그래서 얘네들 뜻이 뭐야? 뭐뭐? 할 것을 기억한 거예요. 알았니? 이해하고 접근해. 자, ing는 내가 무슨 뜻을 했어? 과거. 그럼 얘는 뭐야? 그치. 했던 것 혹은 한 것. 좋아요.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빨리 이해돼? 오케이. 자, 그때요. 자, 그럼 forget. forget도요. 얘도 두 가지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거든, 얘들아. 두 가지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 근데 뜻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지게 뭐가 달라져요? 이게 얘네들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렇게 따면 투부정사나 VING 뜻이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자, 할 것을 잊어버렸네? ING, 아, 투부정사 ING야? 투부정사. 네, 투부정사죠. 이해됐지? 자, ING는요? 했던 걸 잊어버렸죠. 자, 얘는 그냥 뭐 할 것을 잊는 거죠. 할 것을 잊다였고요. 자, ING는요? 했던 걸 잊다 먹는 거죠. 지금 빨리빨리 쓸게. 자, 지금 얘네들 있는데 선생님이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에 대한 거는요 한번 날 잡아서 쌩으로 다 해보겠죠. 알았니? 솔직히 얘 말고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걔네들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 동명사라는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기억나? 첫 번째 과거랑 어울리니까 그만두다 이런 애들을 잘 어울린다 그랬지. 그리고 포기하다도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과거 했던 거를 포기해야 되죠. 기억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현재 판단하는 동사들. 기억나니? enjoy. enjoy. 개고기 먹는 거 즐기냐고 내가 그때 물어봤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답을 놀아 했어요. 과거의 경험을 기반을 해서 현재 지금 판단했죠. 그 영상 보면 좀 이해된 거야? 그때 좀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다들 지금 내가 복습하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다 알고 있니? 네. 성 혹시? 네. 아니 대답 중에 엄청 살짝 늦었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에요. 알았어. 자, 오케이. 오늘 진도 때문에 이거는 복습은 지금 얘는 이제 중도사 여기까지 할 거야. 중도사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마지막에 조금 빠르게 배웠지만 자, 감각동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감각동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우리 다섯 개가 있어서 뭐가 있었지? 그렇지. look, 그 다음에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다섯 마리 얘기하고 했어요. 자, 얘네들 다음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품사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는지야? 좋았어. 이 자리는 무조건 형용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뜻은요 전부 다 우리 관통하는 뜻은요 뭐뭐처럼 뭐 V 하나라고 하면 되죠.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들린다, 뭐뭐처럼 뭐뭐한 냄새가 난다, 뭐뭐한 맛이 난다. 그다음에 feel 뭐뭐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써본다 그랬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형 뒤에 형용사 온다 있고. 자, 두 번째로 우리 이 감각동사 나오면 나는 뒤에 명사 쓰고 싶어.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감각동사 나오면 명사 쓰고 싶어요. 자, 근데 마음대로 쓰면 돼, 안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때 필요한 녀석 누구라 그랬니? 그렇죠. 좋아. 지난번에 배웠던 게 여기까지였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썼었고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1과 부분에 대한 거는 마무리 할 거고, 1과 10과 부분은 아마 복과서 다 끝나고, 외부 질문도 어느 정도 끝나면은 그때 10과 버전에 대해서 선생님이 상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오케이? 자, 지원 괜찮니?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2과 자습서 펼쳐요. 2과 자습서. 우리 승준이 모르는 거 아니니? 승준이 이제 영상에서 보는 거.
자, 이가 잤어? 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없는 사람? 오늘 그리고 단어 지금 못 보면은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상담을 할 거예요. 이게 네? 되는 거? 내가 한다 했잖아. 내가 주말에 그냥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안 해왔니? 어? 내가 주말에 내가 보냈던 것 같은데. 단어 제대로 못 보면은 우리 주말에 우리 상담이 있을 거라. 나랑 알았어. 나랑 잔다. 또 다른 말로 데이트. 제대로 끝나는 게 저 희준이 그렇게 통화 없어. 아 네? 통화 없어. 아 그럼 예. 아니 통화한다. 예, 이렇게 못하겠어서 이제 헤어스타일을 그쵸. 야, 그 50개 중에서 5개 이상 실수는 그만 실력이. 예, 실력은 이렇게 해서 실력은 상관없어. 아니 어떻게 사람은 없어서 점점 실력을 쌓아가는 거. 실력 수업하는데 나도 안 하고 실력부터 말했잖아. 저희 나라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내신 대비 단어 하는데 지금 2주째예요. 근데 너무 많아요. 아니, 저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지금 내신 대비 10개인지 좋습니다. 아 그렇지. 민주주의 국가지. 선생님은 제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자예요. 어 소수 아니잖아요. 어? 가수예요. 가수. 내가 맡은 애들 중에선 소수예요. 선생님이 맡으신 애들 전부 다 합치는. 자, 여러분, 이전 반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그거 아니? 어? 맞아요. 여러분 우리 펭귄들이 서로 고백할 때 서로 고백할 때 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놨는데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걸리면 나랑 이제 걸리면 나랑 데이트한다는 거예요. 거벌 씨. 문법 데이트, 단어 데이트, 아, 데이트. 부캐 데이트. 어법 데이트. 데이트니까 좋은 데이트.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나 데이트하기 싫은 거야. 민영 알겠니? 네. 너 내 고백 공부하다. 열심히 하자. 자. 선생님이 웃을 때 잘하세요. 웃을 때 잘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봐. 자, 우리 공부할 때는 즐겁게 하는데 숙제나 이런 거 아니면 선생님이 독서 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요 우리 이과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 건데. 오늘 다 끝낼 수 있을까? 끝낼 수 있겠지? 끝낼 수 있을 거야. 아마 메이비. 끝낼 수 없어. 아, 네, 혼자 말했어. 네. 왠지 기분이 나쁘지? 너무 번거벌라 하는 거 아니야? 왜 뭐? 시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 차이죠. 너희들 아이유 알지? 네. 어, 무슨 아이유 알아? 우리 같은 세대. 근데 선생님 아이유. 근데 아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데.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이제 할 때는 빡세게 우리 청소사 아까 청소하느라 지금 시간 다 났는데 자 하자고 헬로 이렇게 나갈 때 하기 전에 자 아니 너 좀 쏘라 왜 내가 얼마나 못 웃었어요? 어제 와서 못 웃겨 무슨 소리야? 믿어줘요. 자, 볼게요. 자, it right. 자, be happy.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it right. 오른쪽 처먹은 아니죠? 여러분, 오른쪽 처먹은 아니다. 자, it right. 바로 먹자 이기요. 자, it right 하면 여기서 얘는요 부사로서 바로 맞으세요. 바로. 자, 바로 먹어요. be happy 뭐예요? 행복해져 이기죠. 마음에 드는 말이네. 좋아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서 하니까 it right. 자, 우리 동사로 시작했네요. 얘도 동사로 시작했네. 이거 무슨 문? 명령. 그렇죠. 명령문. 명령문 무슨 뜻이야? 뭐뭐 해라란 뜻이죠. 명령문들은 뭐뭐 해라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웃을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체 해석하잖아. 이거 진짜 해석하라고 하면은 오른쪽 넣으세요. 이렇게 쓰세요. 뭐 하는 뜻이에요? 근데 좀 되게 어메이징한 애들 많은데 단어 시험을 봤어. 돌고래가 우리 고래가 영어는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웨일이잖아요. 맞죠? 그게 뭐라 썼냐면 핀이었어요. 핀. 왜 핀이라니까? 돌고래는 더 핀이니까 돌고래는 핀이요. 어메이징한 애들 많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엘리게이터. 아버죠. 읽어봐. 어떻게 읽는지 알아? 아니, 엘리게이터? 아니? 어, 그거면 내가 차라리 괜찮겠어. 아리가또! 재밌다, 재밌어.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세상은 넓어요.
얘가 뭐라 하냐면 읽는 말? 어? 읽는 말? 어디 갔어? 네, 읽는 말이라 했어요. 진짜 12월에 읽는 말. October, November, Remember. 어메이징 하지 마. 또 이거 Sometimes는 무슨 뜻이에요? 가끔 때때로 가끔 때때로 뜻이에요. 얘 야 얘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썼냐면은 빈 빈다스야 이렇게 썼어요. 왜 중요해요? 죽여봐라 진짜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제 웃겼으니까 써볼게요 자 이제 써볼게요 자 이제 진짜 해보고 자 봅시다 자 In Korea, 자 여러분 in이라는 녀석은요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공간인데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공간 이제 in은요 뒤에 보통 국가나 혹은 나 도시가 옵니다 자 그래서 in Korea, 한국에서는요 we often in 자 우리 이과에서 여러분 이과에서 이과 주요 문법이다 위에다 적어놔 이과 주요 문법에서는요 이번에 너희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일단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 두 번째는 또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요 자, 아까 전에 나는 being the Busan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선생님이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일단은 이해 안 되더라도 주격 관계대명사 크게 얘기해 줄게.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는요, 형용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형용사절이고요. 빈도 부사는요, 얘는요, 얼마나 했니라는 횟수를 나타내는 우리 부사입니다.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적어놔. 또 이것도 있었어. 야, 빈도 부사가 뭐니? 빈대떡 부사예요. 진짜. 아, 좀 억지라서 내가 좀, 내가 억가했어요. 자. 자, 봅시다. 자, we often it. 자, 우리는요, 종종 먹습니다. 자, often 별표. 자, 우리 이거 주연 법이었어. 빈정사는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위치 어떻게 열어야 되니? 자, 외우는 건가? 자, B, 조디, 1학. 뭐라고? 자, B, 조디, 1학. 비동사, 조동사. B, 일반동사. 아닙니다. 주로 위치는요, 비동사, 조동사. D, 일반동사. E, 지나는 일반동사. 맞죠? 맞지? 네. 근데 내가 얘기했던 여러분 주로라고 했어 주로라 얘기했던 거는 예외는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요 알려드릴 때 자 주문적이에요 자 우리는요 보통요 eat rice 자 보통 밥을 처먹는데요 그리고요 s 자 국을 먹는데요 자 for lunch 점심으로 먹는다 라고 했네 자 우리 전사활동 잘 주의해서 그랬어요 점심으로 먹으니까 for lunch겠죠 we also have side dish 자 여러분 side dish 얘는 무슨 뜻이니? 그렇죠 반찬입니다 자 우리는 또 반찬을 먹는데요 such as 불고기 or 김치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such as 김치 such as 얘는 무슨 뜻이니? 그렇죠 뭐뭐와 같은 뜻이에요 자 뭐와 같은 지금 불고기나 김치와 같은 반찬을 먹는다 라고 우리 팩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자 그다음 자 밑에 바로 밑에가 나오는데 왜 빈도부사에 충분 먹었니? 아이가 아리가토라 그랬어 아이가 아리가토 어 진짜 빈도부사가 지금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얘가 빈도부사를 강조할 때요. 강조할 때 얘네들은요. 맨 앞에 놓을 수 있다. 맨 앞이나 맨 뒤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타에서 맨 앞에 나온 거야, 하나님. 네. 자, 그래서 our school, 자, 우리 학교는요. serve special dishes. 자, 특식을 제공한대요. such as, 아까 전에 했었죠. such as, 자, 뭐와 같은 pizza, 비빔밥 or pasta. 피자, 비빔밥 또는 파스타와 같은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요
그거 맞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 너희들 가끔을 했죠? 가끔을 강조했죠. 가끔! 오늘 비빔밥 나왔어요. 오늘 볶음밥! 이게 뭐... 있었는데. 야, 너 소문이 달라. 볶음밥이랑 얘들아, 나만 봐. 볶음밥이랑 비빔밥이랑 어떻게 같지? 다르지. 다르지. 아, 여러분 여기는 백종원의 요리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만 보여주고. 자, 여러분 그리고요. 자, 5월 동물 왕.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여러분 등위 접속사가 얘가 뭐 하는 거니? 똑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거죠. 앞에 명사, 뒤에 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사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할 때는요. 보통 등위 접속사가 end 기준으로 나온 end, but, or 이런 애들인데 A, M, B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3개 이상일 때 어떻게 해야 돼? A, 쉼표, B, 쉼표, and, B로 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 자 이렇게 두 번째 어? 네? 네? 시간이에요. 네? 어? 뭐야? 30분이에요. 그건 안 되겠어. 자 이렇게 적어줘. 자 3개 이상 그럼 4개 이상일 때 어떻게 될까? A, B, C, AND, D가 되겠죠. 네. 얘는 얘, 여러분 이 AND 기준으로 얘가 AND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지만 시험에서 하면 틀립니다. 잘 기억해.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What do students who live in other countries eat for lunch? 이렇게 했어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점심으로 뭘 먹을까라고 나와있네. 자, 여러분 여기서 What은요? 얘는 뭐예요? 의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what이라는 녀석이 사실 관계대명사라는 뜻도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인데 여기서 의문사는 무슨 뜻이니?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학생들은 먹습니까? 자, 그 다음에 후별표. 이 후별표 여기서부터 자, countries까지 얘가 얘를 꾸며주는 뭡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제가 문법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거 아까 전에 세일 주격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전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한마디로 명사 꾸며줘요. 알았어? 자 앞에 있는 이 명사 얘라며 이 뒤에 있는 이 동사라며 일단은 적어 스위치라고 적어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다음 시간 되면 선생님이 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그래서요, 자, 다른 나라 학생들은요, 점심을 뭐 먹을까? Let's hear from our food report. 자, 우리 취재 기자들한테 한번 들어보자라고 나와있네. 자, 우리 lesson이죠. 우리 lesson이 무슨 뜻이니? 뭐뭐? 하자란 뜻이죠. 뭐뭐 하자란 뜻인데, 우리 let's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에 무슨 형태가 나오니? 원형. 그렇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apostrophe s, 얘는 뭐예요, 갑자기? 그렇죠. 어스. 어스의 약자입니다. 그럼 얘는 몇 형식이야? 그러게. 네? 형식. 사형식. 아 그렇네. Make, have, let. 목적어, 목적표 보호자의 동사 원래 뭐야? 사형동사. 네. 이거 참고로 우리 국문분석 때 했었어요. 네? 네? 국문분석 특강에서 했었어. 우리 인간은 이거 했었어요. 실시간 상태 때. 선생님 과감한 사랑합니다 여러분. 괜찮아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 이해보다는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 선생님 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네. 지금 도식화 하기에는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건데 단 한 번 시간 나오면 도식화할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쓰고 읽어봐. 준비 시작.
자, 오케이. 자, 우리 다 가봅시다, 여러분. 자, 다음 점. 자, 다음 점에는, 자, 벨, 프랑스라고 하나요? 자, 벨에 있는 프랑스인에서 좀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로 보자. Our school serves. 자, 우리 학교는요, 제공한대요. 뭘 제공해? Healthy and balanced meal.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자, and 아까 무슨 접수사? 맞죠? 등이 접수사 앞에 뒤에 어때야 돼? 같아야 되나 말아야 돼? 같아야 되죠? 앞에 지금 뭐라고 나와있어? Healthy라는 형용사가 나와있죠? 형용사, balance라는 여러분 형용사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입이 동그라미 주시고요. 여러분 얘가 지금 과거 분사가 녀석이에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여러분 이 자리에 아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죽으세요. 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결론만 일단 알자고. 뭐. 자, 그래서 we usually eat a salad as an appetizer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요 지금 보통 샐러드를 먹는데 난 여기서 배표 여러분 어디 싫어할까? 내가 이거 지금 뭐라 했어? 그렇죠. 빈더부사 누가 빈더부사야? 유수원이. 자, 유수원을 배워야 돼요. 자, 유수원이 LI까지 있는 거 배워요. 유수원은 여러분 형사예요. 근데 유수원을 써야지 여러분 우리 부사입니다. 그리고 빈더부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빈더부사. 자, 민영아 빈더부사 위치 어디라 했지 내가? 네? 내가 어디라 했지? 나 3초 전에 알려줬어. 조, 비, 비, 디. 일반 동사. 그쵸. 조, 비, 디라고 미소, 디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에스 동그라미. 애들은 여러분 뜻이 너무 다채로운 녀석이거든요. 애들은요, 얘는요, 일단은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요. 접속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이는 건 여러분 전치사랑 접속사냐. 자, 얘는요, 지금, 과장은 이 애들은 전치사에 접속사예요. 뒤에 문장 보니까. 뒤를 보니까요. 전치사. 그렇지.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했고요.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오니?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밑줄 쳐놓고 다음 에서는 다른 것을 이렇게 고를 수도 있겠죠. 알았니? 자, 전치사 S 뜻은요. 얘는요.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뭐뭐로서. 자, 그래서요. 지금 as an appetizer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appetizer 여기서는 전치사 쓰였다. 이렇게 체크해줘야 되나? 전치사 쓰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어떻게 우승했어? 우승했다. 승준이는 그 오늘 끝나고 좀 남아서 더 하고 오셔야 되죠. 어머님이 데리러 오시니 너? 오케이. 그럼 더 하고 어머님한테 끝나고 나서 저 좀 늦게 시작해서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 그리고 너 지금 못 들은 거는 선생님이 영상 보면 나중에 전할 거야. 승준이 숙제는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럼 좀 이따 검사할 거니까, 자, 이거 대리랑 덮치죠. 대리랑 덮치고, 이거 숙제 덮치예요. 승준이 좀 이따가 채점까지 다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검사 먹어봐. 오케이? 좋. 자. 승준이 몇 강까지 갔어? 몇 강까지 갔어? 결승? 16강. 16강? 네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요, 얘 뜻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접속사로 S가 쓰이면 얘는요, 뜻이, 어머, 할 때라는 녀석도 있고요. 승준아, 지금 우리 2관하고 있어요, 2관 본문. 2관 본문의 두 번째 장입니다. 자,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로, 뭐뭐 때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함으로써, 뭐뭐 이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얘네 둘만 알죠. 말하니. 자, 그래서요, 자, 식장 음식으로 우리 보통 샐러드를 먹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어. 자, 메인 디시에 메인 디시 하기 전에. 여러분, 에피타이저는 에피타이저가 무슨 뜻이니? 식장 음식. 그렇죠, 식장 음식 한마디라고, 식장 음식이고요. 또 다른 말은 전체라고 해요. 한마디, 세 전체가 뭐예요? 식 전에 먹는 겁니다. 식 전에. 주식 먹기 전에 먹는 게 우리 전체 음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디시. 여러분, 메인 디시는 뭐야? 주요리겠죠.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돼. 얘네들은요 지금 뭐 주요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요리를 당연히 제공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다고. 자, 우리는요 종종 어떤 별표 왜 배부 쳤죠? 무슨 부사? 인도부사. 자, 너희들 이번 이가 공문 그 이가 주요리 공문이라 해서 인도부사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주요리는 종종 흔히 컷 포함합니다. meat or fish 고기나 생선을 포함한대요. 또 we also eat fresh fruits at the end of lunch 이랬어요. 자, 우리는요 저녁 식사 끝에 지금 신선한 과일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한국이에요 어디에요?
그렇죠. 프랑스겠죠. 위치도 잘 보셔야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선한 이거 과일을 제공한다고 X. 그렇지. 아 물론 우리 엄마가 제공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필자가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정답 맞추고 싶으면 필자 생각 따라가야 돼. 알았니? 내 생각 버려. 자 at the end 진짜 그런 일 있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과일 주는데요? 이런 애 있는데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알았어. 자 at the end of 민초연. 자 얘는 무슨 뜻이니? 뭐뭐해? 끝. 마지막에. 그렇지 끝에 맞아요. 자 그래서 점심시간 마지막에 우리한테는 지금 신선한 과일을 준다. 자 마지막이라 했어요. 자 마지막 점심시간 처음에 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뭐 X? X. X. 오케이. 자 끊어둘게. Oh, I can never forget about 자 바게트 이렇게 하나 했어요. 자 나는 뭘 잊을 수가 없대? 그렇죠. 바게트를 잊을 수가 없대요. 자 여러분 never 평범하게 해야죠. never 무슨 부사? 그렇죠. 빈도부사. 빈도부사 간단하게 내가 뭐라고 했어? S를 나타내는 부사를 했죠. 나는 지금 바게트 절대 잊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never는요 우리 부사로서 자 결코 어머 안타라는 거죠. 난 바게트에 대해서 뭐 지어버려요? 자, they are great with cheese. 자, 얘네들은요, 지금 누구랑 잘 어울린대? 치즈랑 잘 어울린다. 우리 with 옛날에 했었지만, 여러분, 우리 with라는 게, 우리, 뭐뭐와 함께라는 공존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치즈와 함께 어울린다.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with가, 첫 번째로, 공존이 있어요. 여러분, 뭐뭐와 함께. 하지만 두 번째 뜻으로 뭘 많이 나타내냐면요, 재료의 뜻은 재료. 뒤에 재료가 뭔지 이게 나와. I cut the cake. 난 케이크 잘랐어요. With knife. 난 칼과 함께 잘랐어요. 여러분 돼 안 돼? 안 되죠. 칼 못 잘랐지. 재료입니다. 알았니? 자, 그래서 그다음 내가 대명사 잘 파악을 했어. 대명사 이 대는 누구랑 친이? 프랑스 자 1번 프랑스 사람들. 2번 바게트. 네 바게트. 알았니? 여러분 프랑스 사람을 쓰면요 우리 식인종이 되는 거야. 알았지? 프랑스 사람들은요 지금 치즈가 잘 어울린다. 왜 뭐 왜 숙박이야? 왜? 생긴 걸로 잘 어울린다. 어? 생긴 게 뭐? 잘생겼대요. 그치. 아 좋아. 안 생겼어. 네? 뭐?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요. 아 여기서 그치? 여기서 눈띠가 빠졌는데 아니에요. 생각도 지금. 야, 이게 싫어. 싫어. 아, 좋아, 좋아. 진짜. 그다음. 자, 우리 해봅시다. 자, our school also has a special, special rule. 우리 가서. 자, 우리 학교는요. 자, 우리 학교가 지금 뭐 갖고 있대? 특별한 규칙을 갖고 있대. 자, our school도 그러면 has 건 그러면 얘네들 뭐 해야 돼? 수일치 하셔야겠죠. 수일치. school은 우리 여기서 단수 치고로 어떻게 has 씁니다. has 쓰면 되는데? 안 되겠죠. 네. 그치? 자, we must stay. 자, 우리는 계속 있어야 된대요. At the lunch table. 점심시간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for at least 30 minutes. 최소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적어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자, at least. 이게 무슨 뜻이니?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혹은 최소한의 뜻입니다. 자, 적어도 최소한의 뜻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for 동그라미. 이 for는 얘는 무슨 뜻이야? 선생님처럼 무슨 뜻이야? 뭐? 동안의 뜻이야. 맞잖아. 선생님의 나이는 내가 몰라요. 선생님 몇 살 정도예요? 50. 50? 오늘 숫자 다 죽었어요. 50. 오늘 숫자 하나 다시 좀 얘기해요. 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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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무슨 동사니? 조동사. 그렇죠. 조동사. 조동사의 강력 규칙 뒤에 뭐가 나야 돼? 동사 원형. 그렇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하는 거죠. 이 간단한 거 틀려서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래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빨리 적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동안인데 우리 동안이라는 녀석은요. 두 가지 뜻이. 아,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어에서는요. 영어에서는요. for이 있고요. 디어링을 했었습니다. 폴과 디어링이 있는데 중등 버전이랑 고등 버전이 좀 달라요. 폴은요 뒤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여러분 폴은요 뒤에 뭐가 나왔냐면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 생각인데 디어링은요
during은요, 얘는요, 특정한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자, 방학 동안이라 썼어요. 그럼 during이라 써야 돼? for이라 써야 돼? during. 그렇지, 왜? 특정 기간이잖아. 이해됐니? 네. 자,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면요, 사실 숫자에 대해서 재밌을 수 있어요. 네? 아, 고등학교라면요, 고등학교라면.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 바람이? 정확하게는 불특정 기간, 특정 기간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근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했죠? 괜찮아,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 여기서 안 벗어날 거야, 정확하게도. 성아, 알았니? 네. 네, 오케이. 자, 하나 더 밑에 보자. 자, 우리 밑에 보니까 브루노라는 우리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소언니, 유소언니 맨 앞에 나왔네. 자, 맨 앞에 나왔어. 왜 나왔니, 맨 앞에? 강조하려고. 그렇지, 강조하려고. 밑에 보서 강조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 감독은 왜 돼요? 너희 학교 급식 생각하면 되죠? 깍두 피자 왜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었어? 피자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먹어봤잖아. 어 진짜? 나 그때 안 먹었네. 근데 그건 피자가 아니야. 자, 자, 자. 이름이 피자지. 자, 그녀 얘기 좀 전에 학교 먹고 있자. 네가 섞을래? 네, 말할게요. 어? 그녀가 be quiet. 나 관중이야. 나만 봐. 선생님이 너무 깊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네가 손할까? 자, 선생님, 아니 선생님 여러분 숙제 잘하고 내 말 잘 따르면 선생님 정말 재밌게 해줄 거야. 근데 안 하면 선생님 내가 이제 독사가 된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같이 수업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공포로서 지배하는 것도 좋아. 아, 둘 다 좋아. 전자가 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돼. 안 해. 예. 네. 자, 유소원이 자, 아까 다시 한번 제가 얘는 뭐라고? 자, 빈도보다 한번 적어주면 남깁시다. 빈도보다 우리 강도를 하니까 맨 앞에 맞죠? 자, 그래서 we have beans and rice. 자, 우리는요 콩밥을 먹는데요. 이게 감옥 갔나? 자, 콩과 밥을 먹는데 여러분 콩과 밥이나 콩과 밥이에요. 자, 콩과 밥을 먹는데요. for lunch 점심으로 지금 얘를 먹는다. and라는 우리 등이더스 하죠. 자, 등이더스 앞에 있는 명사나 뒤에 있는 명사나 우리 똑같이 지금 맞춰준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meat and vegetables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고기랑 채소가요 are common. 자, 흔하게요. 자, in our side dishe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디에서요? 우리 반찬에서요.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왔니? 이미라는 우리 전치사가 나왔다는 어떤 말 주시고요. 자, 얘는요 뭐 해서 뜻이지.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엔드기스로 두 가지가 지금 묶였으니까 명사 첫 번째 명사 두 가지가 묶였으니까 여러분 얘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복수니까 뒤에 우리 뭐가 나왔니? 어리라는 우리 동사가 나왔죠. 어리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수 일치가 떨어지는 거죠. 미라니까. 네. 자, 끝났습니다. 자, my favorite lunch. 내가 좋아하는 점심은요 comes with plantains 이렇게 했어요. 자, 아, plantain. 자, plantain과 함께 나오는 거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comes with 밑줄 comes with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 뭐뭐와 자, 적어봅시다. 자, 뭐 아. sorry, 뭐뭐시 딸려있다 뜻이에요. 딸려있다. 자, 그래서요 플랜테인이 지금 같이 딸려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플랜테인에 대해서 알아볼라? 모르잖아. 네. 자, 모르죠. 그게 뭐냐고 뒤에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자, 뭐 참고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서술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도 나옵니다. 앞에 모르는 명사 나오고요 그 뒤에 설명해. 오케이. 자, 플랜테인. 자, 플랜테인은요, is a fruit. 자, 과일인데요. 자, which부터 banana까지 걸어놓고, 얘 펼치셔야겠죠. 자, 얘 보니까, looks like a banana. 바나나처럼 보이는 과일이래. 어, 명사 꾸며줬네. 명사 꾸며줬어요. 얘는요, 품사까지 붙이 형용사죠. 형용사 관에 주어동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오케이, 그럼 얘는 형용사 절이야, 구야? 구요. 아, 절. 절이죠. 자, 얘는요, 자, 우리 여러분 문법 중에서 주연품의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요. 자, 내가 얘기하는 결론만 하나로 해서 결론.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올 때 뭐 조심하라고? 여기 있는 이 꾸며주는 녀석과, 아, 꾸며받는 녀석과 여기 안에 있는 동사랑 뭘 조심하라고요? 수, 일치 조심하라고. 그리고 S동을 조심하라고. 어, 푸르시아는 하나니까 뒤에 뭐가 나와서 룩스가 나와.
민우 여기까지 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look like도 있죠. 여러분 look like 하면 내가 아까 뭐가 나온다 했지? look like 하면 뒤에 뭐가 나와? 품사 뭐가 나와? 명사. 그렇지. 명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뭐처럼 뭔가를 쓰죠. 자 조금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서 이 like는 무슨 뜻이에요? 이 like는 무슨 뜻이니? 그렇죠. 얘는 전치사로 뭐처럼 혹은 뭐 같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요. 눈 like 이 like 언니 좋아하나요? 선생님 좋아 죽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아이고. 안 보라졌어. 자. 자, 그다음 자, we usually fry plantain. 자, 우리는 보통 뭐하는데? plantain은 틴인다. 자, usually 붙여야겠죠. 무슨 부사? 인도 부사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보통 얘네들의 티가 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보자고. 자, 마지막 문장. Our school lunches. 자, 우리 급식들은요, are fresh. 어떻대요? 신선하대요. 자, 우리 여기서 fresh 동그라미. 얘는요, 몇 형식이니? 2형식 동사니까, 뒤에 품사 뭐가 나와야 돼요?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freshly, 에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지, 안 되죠. 그렇지. 바뀌지 마세요. 자. 에러가 맞는다는 거 체크해주시고요. 자, 그럼 because 동그라미. 자, 우리 because는요. 자, 얘는 토익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 because랑 because of랑 자,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제가? because of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렇지, because of 뒤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because는 내가 뭐라 했어? 접속사라고 했죠. 얘는 위에 있는 건 접속사,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얘는요? 전치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요. 고등학교 때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왔죠. 맞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여기 길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네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어요. 얘네들이. 자, 일단 넘어볼게요. 자, vegetable and fruit 이렇게 했어요. 자, 채소랑 야채, 채소랑 과일을요. 지금 come from local farm 천지 농장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 얘네들 지금 보니까 복수니까 얘랑 뭐 맞춰놨어? 수일치 조심하셔야겠죠. 첫 번째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mes from 주시고 comes from 하면요 뭐에서 생산되다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외워보시죠. 왜 그러니?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이 from 여러분 from은 내가 몰라서 된다고 했어. 그치 출처 출신이다. 제일 조금 어리석은데 여러분 한국인끼리 뭐였어요? 지들끼리 영어를 해. Where are you from?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내가 우리 성화도 물어봤어.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여러분 저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한국인끼리 뭐였어? 야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어. 누가 몰라? I'm from 뭐 I'm from 대구. I'm from 부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러분들이 외국인끼리 만나 있으면 이렇게 돼요. I'm from Korea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국인끼리 만났는데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누가 몰라? 한국인끼리 만났을 때는 보통 한국어 하잖아요. 그러게. 영어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영어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어 회화문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시간 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도시관은 방치해야 돼.
내가 읽으라고 했는데 왜 나랑 눈 맞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한 번 하자.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뭐라고 했어? 청개구리? 자, 드디어 막장입니다. 자, 막장이에요. 막장입니다. 자, 봅시다. 자, 다음 마지막 장인데, 복사는 나중에 보시. 여러분들 혹시나 선생님 다음 시간에 까먹고 도시카 하면 선생님 도시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 네. 알았지? 자. 자, 보자고. People who live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 후, 이 앞에 표, 얘네들, 여러분, 여기다 일단은 적어놔, 뭐라고? 주격, 관계, 대명, 관계라고 적어놓으세요. 주격, 관계, 대명, 관계, 간단하게 선생님이 형용사 처리라고 했습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 조심할 점. 제가 한번 조심해라 했어. 꾸며주는 녀석과 꾸밈을 당하는 녀석과 얘 안에서. 얘랑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스위치 조심해라 했어요. 진짜, 이거 쓰는 거라고요. 이거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안 넣었어요. 자. 사람들인데요, 지금,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요, come from, 또 얘랑 얘랑 헷갈리니까 얘랑 얘랑 또 스위치로 물어보세요. 왜?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싱가포르, 여러분 국가네요? 국가네, 단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 is 넣으면, 아, comes 쓰면 맞는 줄 알아요. 맞아, 틀려? 안 되네요. 이게 됐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랑 얘랑, 저 우리 people이랑 또 얘랑 스위치 맞춰야 된다는 거 적어주시고요. 자,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 comes from, 자, many different countries. 다양한 문화로부터 옵니다. 자, comes from, 미치시고요. 아까 come 뒤에 되게 나오는 게 맞네. 이런데요, 뭐, 출신이다 뜻이죠. 자, 많은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자, so, 그래서요, we have both Eastern and Western dish.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요, 동양식과 서양식 둘 다 가지라고 하나 했는데, 자, Eastern이 뭐예요? 얘가 바로 형용사로 동양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로 동양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Western이 얘가 지금 형용사로 서구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Boston을 주시고요. And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얘네들 얘기하는 게 자, Bus A and B라고 적어주시고요. 우리 문법용어로는 상관접속사입니다. 상관접속사. 선생님 그게 뭔데요? 그 딱 말 필요 없고요. 그럼 버스는 이제 누구랑 짝꿍이야? 짝꿍 있는 거야? 짝꿍이 엔드다. 이거 말하시면 돼. 5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오케이. 자, 버스 A 앤드 B. 그리고 A 앤드 B는요, 여러분. 얘네 두 마리인데 문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지. 문법적 지위가 같아야 돼요. 앞에가 명사 나오면 뒤가 명사 나와요. 알았지? 자, 그래서 얘네 뜻은요. 얘네 뜻은요. A와 B 둘 다 라고 적어주세요. 어? B 둘 다. 아, 안 되겠다. 수업을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자, 숙제 알려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이어서 할 거고요. 자, 오늘이 며칠이냐? 6월 7일. 네, 6월 7일. 네. 숙제는요. 제가 단톡방에 썼거든요. 자, 단톡방에 있는 같이 한번 쭉 읽어주고, 좀 마무리를 할게. 네. 자, 우리가 여기가. 자, 우리 거기는 친구들 숙제는요. 자, 그래머 밴드 지금 7페이지에서 13페이지. 알았지? 그 다음에 35, 36 푸시고요. 근거 작성하세요. 그리고요. 45에서 60문제 문제만 풀어보세요. 45에서 60까지. 여러분, 안 많아요. 객관식밖에 안 돼요. 객관식. 객관식입니다. 왜? 어? 한 숫자만 한 20점 줄까? 아니요, 20점 안 주실 텐데요. 진짜 저는. 네? 나요? 아, 뭐라고 더 줄게. 자, 페이지 14, 그 다음에 페이지 35, 36. 여기까지만 여러분 근거 작성입니다. 여러분 근거 작성이라 말하는 거는요, 그,
구무부석하는 얘기예요. 알았지? 구무부석 하신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페이지 45에서 60은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1과 주요 문법에 대해서 제가 데일리 테스트 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 승준이, 승준이는 이거 채점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위에 데일리까지 마무리해야 돼. 그리고 승준아, 이거 갈 때 꼭 반납해라. 수업하고 있어도. 민혁이도 이거 반납해야 돼. 네. 됐어요. 네, 어, 이거 선생님 수업하고 있어요.